네,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의 저자 노준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마케팅하고 강의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예, 노준형 작가입니다. 이번에 네, 이북 포함해서 계산하면 다섯 번째 책을 냈는데 예, 또, 네, 또 뵐 수 있게 돼서 아주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쏟아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책 제목이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파 세대, 요즘 MZ 세대는 많이 들었는데 이 알파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MZ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제 뭐 MZ다, 뭐 MZ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이제 MZ 키워드가 서서히 갈 때가 됐다. 조금 좀 오버스럽지만 네네. 왜냐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사실 소비의 막 중심에서는 이제 좀 이제 무게감 있는 상태로 좀 가니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한참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에 나머지 네. Z세대 같고요. 네. 그리고 이 Z세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알파세대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2010년생 이후 출생자를 알파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네. 2024년생까지를 알파세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용어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예,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0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13세 정도? 중학생. 네네, 그쵸. 이제 중학교 초반이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조금 하면 오버지만 애들이라고 느끼는 그런 라인이 알파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Z보다 좀 어린 세대가. 그렇죠. Z세대보다도 좀 어린 네. 친구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 세대 구분이. 네네. 이 소비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계적으로 나누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세대가 있으나 아시다시피 다 또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한참 소비하는 나이 때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제 2030 쪽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30대 초반까지. 네. 물론 그렇다고 30대하고 40대가 소비를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비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앞뒤 안 가리고 소비하는 나이는 네. 일단은 20대까지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네. 그 이번 책에서 제가 좀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10대들이 명품 브랜드에 열광한다. 사실 네. 요즘에 뭐 지하철이나 타면은 네네. 진짜 뭐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나 샤넬이나 백 하나씩을 메고서 다니는 젊은 사람들 많이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유독 이게 좀 이 알파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명품 선호도 높은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확한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닌데 일단은 10대 친구들이 네. 명품에 노출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자녀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저희가 4인 가족이 기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3인 가족 아니면 네. 이제 2인도 그쵸. 많아지니까요. 네. 내 자녀가 한번 지나고 나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네. 나는 이제 둘째 있으니까 네. 너한테 이제 시행착오 겪었던 거 둘째한테는 좀 잘해볼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시행착오가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가 정말 원한다는데 이거 안 사줄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비판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뭐 아이들을 네. 10대들을 네. 명품에 길들이려고 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해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면세점도 모델이 가장 네, 인기 있는 아이돌이고 그런 거 내려왔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중견 배우들이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아이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0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한테 명품 협찬이 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이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성장할 거잖아요. 성장하는데 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뉴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느끼게 그쵸. 되면 네. 아무래도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경제력을 갖췄을 때, 구매력을 갖췄을 때 아무래도 반갑죠. 나 이거 봤던 건데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명품이라는 게 사실 이제 희소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너도 나도 10대들이 이제 뭐 하나씩 구찌나 샤넬 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진짜 자산도 있고 소비가 할 수 있는 뭐 중년층에 네네.
올드한 기존 소비층들이 네네. 그 브랜드를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선수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이탈할 거예요. 실제로도 이탈을 했고, 우리가 이런 농담 있잖아요.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10대들이 노는 친구들이 네. 좋아하는 브랜드는 네. 서서히 나간다. 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나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건 뭐야, 너도 사네? 이러면은 사실 기분은 그렇게 안 좋죠. 로얄층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대중적인 느낌의 명품 브랜드들은 나이대가 좀 내려오고, 그게 아닌 명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명품 자체를 너무 권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마케팅하고 브랜딩 관점이니까 네. 마케팅 입장에서는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알파 세대들의 그 명품 선호도가 이 알파 세대의 그 책에 써주신 주된 관심사인 자신 네네.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한테 좋은 거 좀 해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와 좀 달라지고 싶은 느낌이 좀 들겠죠. 네. 남들은 똑같은 거 다 적당한 거 하고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을 좀 들고 싶은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잘못 연결되면 사실 사치랑 연결되는 지점이니까 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관념은 잘 알고 있어요. 알파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네. 있고 SNS에 네. 돈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자기 주식 수익률을 인증을 해요. 유튜브에서 네. 아, 이 친구 아주 대박이다. 예, 네. 좀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경제관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나 소위 또 플렉스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사줘 이런 건 안 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애에 대한 것들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알파 세대는 성장하면 네. 오히려 명품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나의 뭔가 가치를 위해서 네. 예,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고 예, 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기존 세대보다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솔직하고 돈에 대한 뭔가 계획이나 관념들을 잡아가는 세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과거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에 대해서 빠삭한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배우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돈 더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나의 그 자산 가치 올리려고 그게 그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파 세대에 가면 더더욱 그게 나쁜 뜻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알파 세대들은 알파 세대들을 기업들이 마케팅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하나만 정리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경험시켜 준다고 생각해요. 경험? 예, 경험이요. 이게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맞아요. 들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스토어나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하셨지만 팝업 스토어 맞아요. 예. 팝업 스토어도 여전히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넘어오면 가상 공간도 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네.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뭐 혼합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보면 기업들이 자기네 비즈니스랑 전혀 관련 없는 영상들을 막 올려요. 웹드라마 만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네.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컨텐츠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 브랜드 가치나 네. 아니면 우리 기업 문화나 우리 제품이나 이런 걸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네. 않고요. 우리 소위 말해서 한 달 무료도 경험이죠. 그쵸. 예, 한 달 네. 무료도 경험이고 요즘 제가 보니까 뭐 게임 플랫폼에서 네. 주말마다 무료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주말마다 대작 게임을 무료 플레이로 줘요. 네. 이틀 동안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경험해보고 재밌으면 그거 안 살 수 있을까요? 사야죠. 예, 사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험 마케팅의 일부인데 특히나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내 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외부에서 이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없이 예, 클 수 있는 세대라고 아, 예, 약간 네. 좀 극단적인 농담인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가 2010년생 이후에 출시를 했으니까 네, 네, 네. 생각해보면 맞벌이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조부모님의 영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나 부모의 영향력은 조금 감소한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의 소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아는 세대인데 네. 소위 광고에서 이런 카피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꼭 사세요. 이런 네. 카피가 사실은
네, 조금 좀, 네, 느낌이 알파 세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차라리 왜 좋은지 알 수 있게 그냥 한번 써보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세대들은 이제 광고 카피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은 한번 뭐 써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먹혔지만 이 알파 세대들은 자기 주체성, 자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써본 거, 그렇죠. 경험한 것만 더 훨씬 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러던 기업들의 마케팅 자체가 경험 위주로 간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유튜브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 유튜브에 리뷰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리뷰 컨텐츠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정형화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리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니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간접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짜파게티가 이제 하얗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하얘진 거예요? 아 사실 뭐 왜 하얘졌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사실 원래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장면이 원래 하얗답니다. 예전에는 하얘요? 네. 예전에는 하얗답니다. 근데 네. 아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짜파게티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짜장라면 그러면 짜파게티가 생각이 나고 네. 짜파게티라고 그러면 의뢰 짜장라면의 그쵸. 느낌이 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브랜딩이 너무 확실한 제품인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새로운 세대한테도 그럴까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죠? 예, 새로운 네. 세대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짜장라면 짜파게티가 압도적이니까 그랬다지만 지금 세대들은 크면서 정말 많은 걸 접하는데 그렇죠. 네. 과거 세대만큼 정말 짜파게티를 압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대한테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짜파게티 자체는 새로울 건 없잖아요. 그쵸. 예, 항상 그냥 짜장라면이니까 그쵸. 조금 비틀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는데 야 짜장면이 하얗대잖아 짜장라면이 네. 이렇게 되면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뭐 SNS에 야 나 이거 먹어봤다라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뉴미디어 적응력이 좋으니까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뭐 SNS 하시는 분들은 올리기도 굉장히 쉬운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으로 다수에게 노출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지만 잘 팔릴 수도 있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잘 안 팔렸다 해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노출 효과는 최대한 거뒀으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짜파게티 뭐 아빠가 뭐 끓여줬어, 엄마가 끓여줬어 이런 것들은 너무 올드하고 일반적이니까 맞아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뭐 알파 세대들이 뭐 이거를 뭐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뭐 유튜브에 리뷰한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어렵죠. 네. 이걸 흰색을 바꾸는 순간 야, 나 이거 먹어봤어. 인스타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노출이 증가한다는 말씀. 그렇죠. 너 맛있냐? 이런 느낌들. 그렇죠. 그거 맛있었어? 괜찮았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수 제품들이 이렇게 브랜딩 많이 해요. 네,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라면 제품들도 아예 그냥 리뉴얼 한 경우도 있고, 네. 얼마 전에는 뭐 알파 세대 타겟은 아닌데, 진로 하우스 와인 아시죠? 네. 진로 하우스 와인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와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십몇 년 만에 패키지를 바꿨어요. 그래요? 예, 패키지를 아예 바꿔가지고 굉장히 아주 능동적으로 와인이 생각날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보면은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잘 나가고 잘 있는데 못하러 해. 뭔다로 바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뭐 알파 세대 타겟은 아니겠지만 Z세대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Z세대 분들이 나 와인 좀 마셔. 그런데 진로 하우스 와인 마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바뀌었대잖아. 이거 뭐 확 바뀌었네. 이런 느낌들을 좀 주기 위해서 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 기존의 장년층과 그 알파 세대들을 다 잡는 전략, 뉴트로 전략인가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장년층은 저는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조금 뭐 우스운 얘기지만 짜파게티가 장년층을 못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없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세대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엄마가 사줬어, 아빠가 끓여줬어. 사실 이런 거는 설득력은 부족해요. 예, 내가 직접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내 이원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이제백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장년층한테 향수를 주고, 맞습니다. 알파 세대란 새 신선함을 줘서, 네네. 노출도를 늘리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죠. 뭐 굳이 그렇죠. 뭐 진로 이제백 같은 경우는 알파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Z 세대들한테도 좀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레트로 가지고 오면 장년층만 상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년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반가운 거고 새로운 세대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경험해본 세대와 경험 안 한 세대를 다 잡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제 짜파게티가 하얗게 변한 이유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은 좀 차별점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전략일까요? 사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어떤 전략이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바나나 우유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단지의 빙그레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기를 들고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방갈샷. 아, 방갈샷.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MG 윗분들은 잘 이거 뭐야라고 기괴한 단어라서. 맞아요. 네. 근데 방갈샷이 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유행이 되는 건가요? 방갈샷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제 반으로 갈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으로 갈랐을 때 네. 내용물이 굉장히 좀 푸짐해 보이는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사실 방갈샷인데 이 방갈샷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저희 편의점에 크림빵들. 크림빵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크림빵이 내용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크림이.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갈라서 자르면 이렇게 사진 찍기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돌면서 사실은 방갈샷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크림빵이 잘 나갔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어느 한 편의점의 얘기만이 아니라 전부 다였어요. 정말. 각 편의점들이 그런 크림빵을 다 냈고 비슷하게 무슨 연세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빵 이런 거 나오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런 건데, 요거는 사실은 저는 기성세대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SNS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먼저 올리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소위 말해서, 나도 한번 올려보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Z세대나 알파세대들이 SNS 친화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분들은 SNS를 매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미 있거나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올립니다, 정말. 무조건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SNS에 올렸을 때 누구나 반응이 좋기를 바라지 반응이 나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반응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지라고 한번 찾아보니 이거 사람들 많이 올리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에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챌린지 같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올려보고 나도 한번 올려보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챌린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발견이 되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공감만 한다. 사실 많이도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쵸. 계속 노출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기업들한테 마케팅 조언할 때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SNS에 올라가는 게 전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이게 SNS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안에 소재만 될 수 있으면 사실 챌린지처럼 도니까요.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갈샷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이런 뭐 SNS 뭐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방갈샷이랑 비슷한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굳이 찾자면 최근에 했던 챌린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맥락이다. 같은 맥락인데 챌린지는 누가 유도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였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간 뭔가 그런 것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챌린지라는 단어를 외부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뭐 그쵸 마케팅적으로 좀 헬라끔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동의는 해요. 사실 지금 와서 누가 컨텐츠를 가지고 챌린지 만든다 그러면 저는 반대는 할 거예요. 근데 요걸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보시면요. 예전에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였지만 그쵸. 지금은 행동이에요. 사실 행동의 챌린지도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친환경 관련해서 챌린지 한다고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행동을 챌린지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꼭 굳이 뭐 음악이나 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행동이나 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의미만 있으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챌린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그럼? 보통은 챌린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챌린지가 유행이에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챌린지가 유행이고 예를 들면 특정 행동을 주고 미션처럼 수행하는 거예요. 그 햄버거 가게 맞아요. 그런 거죠. 햄버거 가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불러라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뭘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의 챌린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행했던 챌린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란 관련 챌린지였는데 이게 뭐냐면 네. 어렸을 때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그 계란 삶으면 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 장난으로 이렇게 네. 머리 하시고 저는 많이 당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챌린지로 했어요. 오. 그러니까 행동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약간 현지에서는 무리가 있었던 게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은 그걸 아동학대로 봤대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프니까 그걸 아동학대로 봤대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작은 행동을 유도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예전에 봤던 거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 중에 웬디스라고 있는데 웬디스가 챌린지를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메타버스에 가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냉동 곳부시라고. 네. 네. 네, 냉동 걸 왜 부셨냐면 자기는 냉동 패티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냉동고가 네. 필요가 없대요. 네. 네, 냉동고가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네. 그런 거는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하면 물론 집에서 냉동고를 부시면 안 되겠지만 네. 내 냉동고를 찍어봐. 나 이거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챌린지도 사실은 해볼만 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챌린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챌린지들이 다 뭐 예를 들면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행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행동으로 기반으로 하는 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챌린지가 성공하려면 그러면은 이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신선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해가끔 해야지만 이게 챌린지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출도를 올리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저하자면 네. 결론적으로는 쉬워야 돼요. 예. 쉬워야 누구나 할 수 있게 쉬워야지 어려우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K-POP 가수들의 챌린지는 그들의 영역이잖아요. 네. 정말 잘 추시는 분들끼리 그쵸. 하는 것이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챌린지를 일반인에게 하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겠죠. 예.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춤 못 추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앰비슈머라는 거예요. 아, 앰비슈머. 예, 앰비슈머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앰비슈머는 제가 고안한 단어는 아니고 작년부터 트렌드 관련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소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소비자를 뜻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어느 쪽은 엄청 쓰고 어느 쪽은 안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네. 300만 원 중에 정말 299만 원을 내가 원하는 데 쓰고 아, 원하지 않는 데는 1만 원만 써요. 예, 이게 네. 사실 앰비슈머의 개념이죠. 아, 소비처가 완전히 극단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소비처가 완전히 극단적인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는 막 정말 엄청나게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엄청 아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오늘 내 관심사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정말 나 오늘 근사한 한 끼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네.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한 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편의점 가서 예, 알뜰 도시락 먹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근사한 한 끼도 매출이 오르는데 편의점 도시락도 매출이 엄청 올라요. 동시에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네. 예, 근사한 한 끼는 조금 죽고 네, 이게 맞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데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비가 극단적이라는 거죠. 네,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앰비슈머가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네. 우리가 소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요즘은 어려우니까 다 안 쓸 거야 혹은 네. 요즘은 호황이니까 다 쓸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어정쩡하고 평균적인 그 중간에 그 소비들이 그 사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네. 작년에 트렌드 책의 모 작가님은 이제 평균 실종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죠. 네, 네. 네, 저도 그걸 읽어봤었는데 네. 평균 실종이라는 말은 먼저 쓰셨기 때문에 제가 쓸 수는 없고 네, 네. 저는 그냥 중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매한 게 싫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렇게 표현해요. 뜨뜻미지근하다고. 네, 네. 네. 사람 관계도 그런 게 제일 싫고요. 그렇죠? 네. 뭔가 결과도 내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거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예, 저는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비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차라리 좋으려면 좋아서 비싸던가 그쵸. 아니면 가성비 택하던가 그게 아니라 애매한 그거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약과 열풍이 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갑자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뭐 명절 때나 먹는 그런 과자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MZ들이 열광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레트로랑 연관을 시키시면 돼요. 사실 레트로랑 연관을 시키시면 되는데 네네. 약과 자체는 사실 새로울 건 없죠. 새로울 건 없는데 누군가한테는 새로울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명절에 먹는 간식이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이
기존에 있었던 세대들만큼 약과를 접했겠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제사가 사라지고 차례가 맞아요. 되니까. 네, 그렇죠. 제사가 사라지고 네. 사실 차례도 많이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과를 그만큼 접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바람이 불고 있고 네. SNS에서 뭐가 좀 이렇게 자꾸 인증이 되니까 네. 저건 뭐야 저건 뭔데 저건 새롭나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견된 레트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입맛에 안 맞으면 두 번은 안 먹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입맛에 맞는다라고 하면 또 먹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쫙 펼쳐져 있는 소비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 알파 세대나 Z 세대가 익숙했던 건 달라요. 예,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환경이 다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조부모님이랑도 같이 컸고 그러니까 약과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할머니가 가끔씩 드시고 네. 하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알파 세대가 그렇게 있냐는 거죠. 가구 구성원도 줄었고 아까 언급해 주신 네. 대로 뭐 명절에 차례 제사 뭐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출도가 줄었고 그렇다면 네. 새로운 아이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해당 세대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불과 10년 차인데도 익숙한 네. 게 너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아마 약과가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명절 때 먹었던 그 한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왜 약과예요? 약과가 범용성이 좋았어요. 범용성이 좋았던 게 약과만 라떼도 나오고 그래서 범용성이 좋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과만 라떼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범용성이 좀 좋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는 이렇게 네. 연결하시면 좋아요. 상황에 따른 소비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약과를 약과 자체로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쵸. 그냥 음료수로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알파 세대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맥주들 보면 용량이 맞아요.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같을 때 대용량이 없다 그러면 내가 캠핑 가요. 그러면 캔을 막 이만큼 쌓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대용량 사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상황에 맞는 소비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과는 다른 전통 관식류에 비해서는 네. 상황 적응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책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먹태 과자들의 열풍을 어떻게 보시나요? 먹태 좋아요. 먹태 네. 아주 좋죠. 먹태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새로움의 네,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새우깡이면 됐어요. 네, 네, 새우인데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새우깡은 새로울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쵸. 예, 아주 익숙한 과자죠. 근데, 네. 먹태깡은 새로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인식했던 게 새로울 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요거를 또 어디랑 연결하시면 좋냐면, 네. 탕후루랑 연결하시면 좋아요. 네. 예, 과일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익숙한 게 뭔가 새로운 걸 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우깡은 너무 익숙한데 예, 그 익숙한 새우깡이 움직일 정도였으면 이건 뭐야 라는 그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게 새로운 경험을 줄 때가 가장 무섭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짝 비틀어졌을 때 뭔가 빵 터질 가능성이 높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살짝 비트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너무나 거대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가 다 사실은 네, 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알파 세대가 네네. 시간을 산다고 이제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알파 세대가 시간을 산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을 산다는 거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체를 한다는 뜻인데 네. 예를 들면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공감하는 거예요. 롯데월드 갔어요. 네. 1시간, 2시간 기다리기 싫어서요. 그쵸. 앞으로 가는 걸 사요. 아, 예, 프리패스. 맞아요. 프리패스 사는 거죠. 패스 뭐 빨리 가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걸 사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굉장히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요거를 조금 뭐,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1.5배속 보는 것도 똑같은 위치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알파 세대만 시간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Z세대도 사고요. 그렇죠. 예. 기성세대도 삽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인지가 기존 세대보다 더 조금 절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쇼폰 보죠. 네. 1분 안에 뭔가 많은 걸 캐고, 아~ 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뭔가 좀, 네, 하고 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도 시간을 안 산 건 아니었으나, 네. 알파 세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쇼폼이라는 형태가 나온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쇼폼이라는 네. 형태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네. 알파 세대가
쇼폼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쯤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알파 세대는 언제 시간을 사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미래 가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도 이거를 샀을 때 네. 일정하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롯데월드 가서 앞으로 가는 패스를 사는 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해당 부분은 만족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만족도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를 이용해서 내가 몽땅 다 예,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 두 번 가고 세 번 갔을 텐데 내가 전부 다 했으면 어쨌든 간 나는 롯데월드에 있는 건 다 해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직관적이어야 돼요. 사는 방식이 단순해야 됩니다. 사는 방식이 단순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1.5배속 설정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월드 가서 그거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어쨌든 간 이 시간을 사는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면 안 산다라는 거고 쇼폼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네. 요구하게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직관적이니까 계속 넘어가잖아요. 예, 네, 이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사기 위한 정보가 뉴미디어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뢰성. 내가 돈이나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내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뭐 별거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인터넷 안 하나 보다. 네. 홈페이지 쪽에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알파 세대가 커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네.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검색해서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과정이 검색해서 정보를 안 찾는 알파 세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검색의 통로가 또 더 다양해지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예전에 포털에 검색했는데 요즘 유튜브에도 검색하고 그쵸. SNS에도 찾아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아무 정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간 내가 시간을 사는 대상이 네. 정보가 충분해야 돼요. 판단 근거가 충분해야 시간을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조금 복잡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는 방법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대상이 뭔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충분한 만족도를 계속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큐레이션이 좀 더 알파 세대들한테 열광적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훨씬 더 네, 맞을 거예요. 훨씬 더 맞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야 될 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큐레이션이 네.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미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네, 익숙해져 있는 게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게 네. 카카오뱅크의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카카오 미니를 저희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몰랐는데 네. 내 학교를 지정해 주면요 아침에 그 급식 메뉴를 알람으로 보내줘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미니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사소하지만 큐레이션이죠. 그렇죠. 예, 큐레이션인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오늘 메뉴 뭐냐? 애들하고 물어보고. 예. 맨날 물어보고. 야, 점심 너무 맛없겠는데. 점심 메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0대들 대상으로. 예. 근데 그게 다 큐레이션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큐레이션이 안 되어 있다. 내가 정리해라. 이거는 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큐레이션이 알파 세대한테 좀 더 통할 것 같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뭐 아직 책에 실지는 않았지만 아 이런 거 좀 되게 흥미롭다. 흥미로운 뭐 트렌드 사례나 이거 좀 뭔가 낌새가 보이는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사실 낌새가 보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그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Z세대 분들이 옛날 디지털 카메라를 산대요. 네. 예, 옛날 디지털 카메라. 네. 제가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소니 사이버샷이라고 해서 네. 아주 옛날 초기 모델이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너무 좋아졌고. 맞아요. 네. 소니 사이버샵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네. 더 좋은데 네. 그걸 쓸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제가 치우려다가 그냥 네.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더니 중고 거래가가 2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나는 줘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이 네. 조금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레트로 카메라 시장이 계속 성장이랍니다. 성장이고 이걸 들고 뭘 하나 봤더니 Z세대 분들이 감성 사진을 찍더라고요. 옛날 감성이 난대요. 네. 옛날 디지털 카메라를 하게 되면 네. 지금은 막 필터 효과에다가 네. 너무 좋아서 그게 안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난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울에 있는 동네 중에서 좀 오래된 동네들 있죠. 그런 데 가서 약간 좀 네, 빈티지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 걸 실제로 공유를 하는 카페도 많고요. 자, 근데 이거를 알파 세대로 내려오니까 알파 세대는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니진 않지만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내 컷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거였어요. 아, 인생 내 컷도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쵸. 디지털 카메라는 뭐 인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알파 세대는 이제 거기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니 얘네들은 인화 사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Z세대는 도대체 왜 그걸 사고 있고 네. 스마트폰 더 좋은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로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좋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인생 내 컷도 사실 별거 아닌데 네. 맨날 가서 그거를 네, 새롭게 찍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좀 어떤 향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는 애초에 인화 사진을 네, 경험해볼 일이 없어요. 사실. 접할 일이 네. 없죠. 핸드폰에 그냥 네. 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화 사진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나눠 갖는 건 되게 특별한 개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SNS에 올리는 것보다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자리에 함께한 사람끼리.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Z세대 분들도 그때의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네. 새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네.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발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아날로그 감성 아이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데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게 사실 LP였어요. LP 레코드였는데 10대들이 LP 레코드를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네. 정말 다수의 인원이 턴테이블, 그러니까 LP를 네. 돌리는 게 없었고 네. 그리고 LP가 뭔지도 모르는 그쵸.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왜 샀니? 라고 물어보니까 기념품이래요. 네. 그러니까 레트로 아이템이 계속해서 발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용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성세대 분들은 인화 사진이 그냥 나의 추억을 남기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알파 세대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인데 하필이면 같이 함께한 이 소중한 친구들끼리 그날의 기억을 남기는 거죠. 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처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90년대의 옷을 지금 입으면 느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아날로그나 아니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들은 네. 모르긴 몰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가 발굴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뭐 통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뭐 네,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 검색해 주시면 네, 언제든지 나오고요. 그리고 네. 제가 요즘 카카오 브런치 스토리에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제 이름 치시면 나오니까 네, 구독을 좀 해주시면 네. 아마 좀 네, 매주 좋은 글을 좀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